셀 모바일 예. 전주센터 건산점 센터장 최철규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셀 모바일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셀 모바일은 휴대폰 매장입니다. SK, KT, 예. LG 플러스 3개 통신사를 와서 개통하고 기기도 예. 변경할 수 있고 예. 통신사 이동, 뭐 신규 개통까지 예. 가능한 매장입니다. 예. 저희가 오픈한 지가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두 달? 그러면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핸드폰 매장을 오픈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5G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이 이제 뭐 이 통신 매체가 이 5G가 뭐 차량이며 아니면 가정이며 뭐 홈시어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IT 산업까지 다 이제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핸드폰이 이 가치는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아 이거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뭐 이제 저희 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혼자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이제 호응을 해서 그분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핸드폰 매장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네. 같이 투자하신 몇십 명이 함께 네.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다른 업소, 다른 매장에 비해서 훨씬 네. 그런 개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수월하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분들한테 홍보할 수가 있어서 가장 수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양심까지 팔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직 판매 선언합니다. 건산점 센터에 아마 좌우명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죠. 가까운 지인이 이 셀모바일 핸드폰에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저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쩌냐고 저한테 한번 전해주셔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괜찮다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사업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 많은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조사도 해보고 오픈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 셀모바일 전국적으로 약 80여 개가 넘게 이제 매장이 있는데요. 아, 전국에도 지금 4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매장하고 저희 매장하고의 셀모바일 매장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매장은 이제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이제 혼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셀모바일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약 이제 한 60여 명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 60여 명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은 많은 이제 그 이제 손님을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혼자 운영하는 것보다는 70여 명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협동조합 개념이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협동조합. 쉽게 말하자면 협동조합 개념. 투자 금액은 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뭐 한 300만 원 하나만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또 500만 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0만 원 사람도 있을 때, 500만 원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 때문에 총 수익금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뭐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이제 자기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300 기준입니다. 갖고 이제 두개 오면 600이고요. 그게 이제 나가는데 보통 이제 하나 투자했을 때, 300을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 평균치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오픈한 지 두 달이 좀 넘어서 그렇게 아직은 크게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희 지금 셀모바일 매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 넘는데 평균치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만 원? 네. 뭐 적게 나오는 데는 몇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요. 뭐 이제 그 매장이 이제 뭐 활성화가 잘 되고 거기 같이 이제 투자한 사람들 열심히 뛰면은 뭐 많게는 뭐 20만 원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매장마다 잘 차이는 있는데 뭐 본사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는 평균치로 따지면은 10만 원 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22일날 오픈을 했고요. 예. 7월 22일날이 아시다시피 활짝 장마철이 막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이 상당히 길어서 뭐 힘든 점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8월에 저희 이제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업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업적이 많이 나왔고요. 이번 9월 달도 저희 많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뭐 지난달 대비 약간 줄긴 했어도 뭐 괜찮은 업적이 나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균 몇 대 정도 팔려요?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소개 판매 이루어지고 일반 판매해서 지금 한 40에서 50대. 전주 성결교회 출석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구석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전주 성결교회 나가게 된 것은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처음 나가게 됐고요. 현재는 지금 고등부에서 함께 이러고 있습니다. 넌 초등학교 4학년 때 출석했으면은 초등학교 4학년 10살인가? 11살. 네, 11살. 40년 아니 그렇죠. 40년 예, 넘었구나.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뭘 신앙적으로 뭘 알아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친구 가자고 하고 해서 그렇죠. 일단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예.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친구들 만나러 거의 다닌다시피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근데 많이 힘든 감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도 반대로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힘든 가운데서 이제 그때 그 힘든 것을 두고 기도를 한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응답이 이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조금씩 이제 성숙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고등부를 한번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부를 섬기게 된 것도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레이지 선도협회 섬기고 있는 간사님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집사람이요? 네. 저희 집사람이 지금 현재 어레이지 선도협회 간사로 이러고 있고요. 집사람도 벌써 간사로 이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죠? 제 결혼 전서부터 섬기고 있었으니까 한 20여 년이 넘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 결혼 배우자를 두고 이제 기도했던 것이 신앙적으로 저는 안 이끌어줄 사람을 갖다가 배우자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을 만날 줄은 몰랐죠. 제 교회 후배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어느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뭐 저도 알다시피 이제 일반 성도로 있다가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좀 더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후배가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한번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2년이 돼서 이제 결혼까지 했고요. 뭐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더욱더 많이 이끌림을 받았죠. 그래서 더욱더 좀더 제 신이 더욱더 부근해진 것 같고요. 많은